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라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이번 주에 라이프 업데이트는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디펜드 익스트림이라는 곳에 나온 그5750번 모델의 라이프. 보시죠. 요게 이제 일전에 제가 캠핑용으로 주로 가지고 다니던 그 엠텍 5755 모델을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새로 이제 캠핑 갈때 쓰려고 구입을 한 라이프였거든요. 나름 라이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데 이번에 캠핑 때도 보신 것처럼 가서 바토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좀 색이 좀 벗겨졌죠. 이렇게 코팅이 좀 벗겨지고 했는데 나름 캠핑에서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바토닝 하는데도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약간 이런 이제 유격이 살짝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쓰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잘 썼기는 했는데 역시 써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여기 이제 세레이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 페더 스틱을 만들 때 보통 이제 페더 스틱을 일반 난로 만들 때 이렇게 난로 이제 밀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레이션 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페더 스틱을 만들 때 조금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블레이드의 길이가 짧다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이 잘 쓰고 캠핑 잘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일전에 제가 주로 이제 캠핑 때 많이 가지고 다니던 여기 있죠. 엠텍에서 나온 MT575라는 라이프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엠텍에서 나오는 MT575라는 라이프거든요. 보이시죠? 제가 이제 캠핑 때 주로 요거를 많이 가지고 다녔었었는데, 저번 캠핑 이후로가 한한달 정도 됐죠?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장비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사실 또 샀던 구입을 했던 라이프를 또 구입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사실 이거를 새로 구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블레이드 길이가 짧고 해서 불편한 감이 있어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라이프가 괜찮다는 뜻이겠죠? 제가 거의 이 라이프를 한 2년 정도 썼었는데요. 뭐 나름 캠핑 때 괜찮더라고요, 쓰기가. 처음에는 사실 이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블 엣지잖아요. 양쪽으로 있는 약간 대거 스타일의 양쪽으로 엣지가 있는 라이프라서 바토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블레이드 자체가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두께 차이가 좀 있죠. 요건 한 3mm대라면 요건 4mm대 정도의 두께라서 두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두껍다 보니까 바타닝을 할때 보통 이제 나무를 여기다 두고 이 부분을 두드리,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라이프가 이렇게 바토닝이 돼서 들어갈 때 여기까지만 나무에 다 들어가도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좀 많이 어느 정도 쪼개진다 그러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바토닝을 이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힘이 없이도 쭉쭉쭉쭉 바토닝이 돼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 엣지가 있어도 크게 무리 없이 바토닝을 하는데 쓰기 좋고 그리고 이제 세레이션 날이
날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이렇게 세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날을 길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레이드를 길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 패더 스틱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패더 스틱에 나무가 있다면 이제 날을 여기서부터 대고 길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무를 깎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패더 스틱도 길게 만들 수가 있고 해서 이 나이프가 나름 좋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이제 고가의 나이프는 아니고요. 이거나 이 나이프나 이 나이프나 거의 가격대는 뭐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나이프고요. 근데 보시면 약간 고무 재질도 약간 다르죠. 약간 얘인 5750번 요 디펜더 나이프의 손잡이 고무 재질은 약간 연한 고무 재질이라면 이 엠텍의 손잡이의 고무 재질은 좀 딱딱한 고무 재질입니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팅도 보시면 이 디펜더 나이프의 코팅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약간 그 페인트 코팅 같은 그런 느낌의 코팅이라면 여기 엠텍의 나이프 코팅은 약간 특수 도장 있잖아요. 트럭 같은데 그 옛날 픽업 트럭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그 쇠가 닳지 말라고 하는 그런 특수 도장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도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르죠, 도장이 코팅이 된 게. 물론 둘 다가 440 계열의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녹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코팅이 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코팅이 훨씬 더 괜찮은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엠텍이 훨씬 더 튼튼한 나이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프 자체의 두께도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레이션이 여기가 세레이션이 아예 없는 뭐 플레인 엣지 나이프를 쓰는 것도 이제 블레이드를 길게 쓸수 있어서 좋지만 이 세레이션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끔 이제 로프 같은 걸 자른다거나 할 때는 또 세레이션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등의 세레이션 날이 이렇게 보시면 사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니, 파이어 스틸을 긁기에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홈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뭐한 1, 2년 정도 애용을 했던 나이프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역시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나니까 좀 아쉬워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된 나이프입니다. 길이는 둘 다가 10인치대 나이프고요. 보시면, 전체 길이는 이제 10인치, 센치로 하면 20, 6cm 정도 되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블레이드 길이만 치면은 한 13cm 정도. 이렇게 나오죠. 또 되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일전에는 제가 사용을 할 때, 요 윗부분에 엣지를 사실은 이제 그라인드 같은 거, 이제 파일로 이렇게 갈아서 죽여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번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스페어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대거처럼 뾰족한 게 사실 뭐 이렇게 나무에 홈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또 유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 이제 숲속에서 그런 야생 동물을 만난다든지 해서 그
내 자신을 뭐 방어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면 또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일이 현실에는 잘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은 가끔 이제 곰이라든지 아니면 뭐 늑대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동물들이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그럴 때뭐 혹시나 필요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스페어 포인트가 나름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펌멜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탱이 여기까지 나와 있죠.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탱이 거의 이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탱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단순하게 접합 방식으로 이제 펌멜 부분을 붙인 것 같고요. 얘는 펌멜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핀이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다르죠? 느낌이. 확실히 이제 엠텍이 약간 나이프계에 있어서는 사실 말도 많고 달좀 말이 많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넓은 회사다 보니까 저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가의 회사 나이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그 종류도 뭐 엘크리지다든지 뭐 엠텍 계열의 그러니까 엔텍이 그 마스터 컬러리 계열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중에서 엠텍도 그 마스터 컬러리 계열의 회사 브랜드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리에이션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엠텍을 좀 이제 저가형 나이프를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나이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야외에서 필드에서 쓰기에는 참 적합한 나이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나이프를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적합한 나이프, 우리가 이렇게 야외 캠핑 갔을 때딱 적합한 나이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써가다 보면 이제 하나씩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프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종류 많은 나이프들을 하나씩 쓰다 보면 또 조금씩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하지 않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하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가다 보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나이프가 발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번부터는 이제 나이프를 하나하나 구입을 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캠핑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나이프가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도 않고 가성비도 좋은 그런 나이프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제가 실제 캠핑에서 주로 썼던 나이프는 이 나이프 MT575번 모델인 나이프였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나이프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중에서 또 어떤 거는 거의 쓰지도 않고 그냥 그 모셔만 두고 있는 나이프들도 꽤 있고요.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야외에서 쓰다가 그냥 놔두는 나이프도 꽤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캠핑을 갈때 가지고 가서 항상 쓰는 그런 나이프이기 때문에 나름은 정말 실용적인 나이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는 그냥 일반 이제 엠텍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이제 나일론 시스인데요. 사실 제가 보니까 시스는 또이 디펜더에서 나온 시스가 오히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어차피 사이즈는 두 개가 통일한 거라서. 그리고 이제 440 계열의 단점이 조금 그 강제가 약간 일반 탄소광보다는 조금 무르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가 나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가 깨진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단한 데서 부딪히거나 하면 이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푹 들어가서 이가 찌그러지기는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야외에서 요런 이제 임시 샤프너 가지고 이제 살살 갈아서 다시 나를 세워주면 되니까 뭐 있다고 해서 이가 찌그러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끝에 살살 미세하게 찌그러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살려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의외로 시스는 요 디펜더 나이프가 나오는 시스가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디펜더 나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립 포인트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요 시스보다는 또요 시스가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또 요렇게 나이프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프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한 200g대 정도거든요. 그렇죠. 200g, 한 210g 뭐요 정도 때라서 크게 무게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큰 부담 없이 캠핑 때 가지고 갔던 그런 나이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여기다 이제 모라 나이프 하나 정도 해서 이제 세트로 맞춰서 가지고 가면 바토닝이라든지 좀 험한 작업은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나무를 깎는다든지 뭐 페더스틱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모라 나이프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제 모라 나이프로 작업을 하고 또 모라가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어떤 무게에 대한 부담감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세트로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나름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새로운 나이프가 오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나이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